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탄 지옥 배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에 인도받으며 오직을 아는 전도자로 구루터기 뿌리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흩어진 자 흩어질 자의 정체성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체험하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여시사 고통 속에 죽어가는 개인 교회의 현장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놓친 것을 회복하며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성경적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60여 가지 전도자의 삶이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가 되어지며 그리스도 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개인 교회 현장의 모든 문제와 질병이 치유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저주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예틀이 깨지고 세트를 갖추며 말씀으로 개인 교회 현장이 살아나고 오직 복음과 복음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성전 회복을 위해 전 교인이 기도하며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교회, 복음 작품이 있는 교회, 성전 237 나라를 살릴 성전, 렘넌트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학 전도학교와 대학 예비 지교회를 축복하시고 미국 5천, 세계 2만 대학을 살리는 5기초 5인일조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광용 목사님, 황병철 목사님, 권혜나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며 현장 목회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시스템을 세우는 발걸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어권별로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 오력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사 강단 말씀의 흐름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오직과 유일성을 아는 성도들 발걸음 머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